장군님도 라떼가 있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삼급생도한테 보다 터집니다 하고 말이지. 네. 머리도 받고 말이야. 어? 생도대장 장군 나쁜 놈이다. 푸뉴깐 거룩한 말씀 하셨는데 지나 똑바로 가지. 어이 아무게 내려. 대령이면 다 같은 대령인 줄 알아? 야 라떼는 말이야. 어? 예전에 이제 많은 저희 부파공작원 선배님들이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특수임무 유공제로 돼가지고 이제 보상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월급 받은 거죠. 네. 예, 예, 예. 보상이란 개념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예예예. 예, 예. 그냥 내 것을 받은 거네요.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화 예전에는 완전한 차단.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보지 못하고 사건 사고도 내부적인 처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내부 처리가 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장군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내가 언급하기가 곤란한 게 그 내막을 내가 모르니까. 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부대가 있다는 것은 생도 때 내 친구 형 중에도 그 부대에 근무했다 그러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처음에는 뻥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예. 모든 선배님들이 비슷한 그런 구두 계약을 다 하고 들어왔죠. 네. 구두상도 법률적으로도 증거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가도 수통이라든지 그런 데 입원을 한 게 아니고 이름도 내 이름으로 한 게 그렇게. 그러다 보니 흔적이 안 남아있다는 거. 아무것도 흔적이 그러니까, 안 남아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르신 분 한 분도 그냥 평범한 예비역 병장이신데. 네. 80대 중반이신데 그냥 어떤 부대? 아 그러니까는 그냥 소총 중대인데. 네. 1960년대인가 야외 훈련 나가갖고 훈련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네. 주변에 군 병원이 없으니까 그 어느 읍에 있는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네. 보상을 좀 받기 위해서. 예. 상의용사 뭐 신청을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예. 육군에서는 뭐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다 떼서 하여튼 의견 달아서 보내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보훈처에서 하니까. 예. 보훈처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후 보증을 필요하다고 저 시골에 있는 옛날 전우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냈는데도 결국은 그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예. 그게 없는 거죠.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예.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좀 관심 있는 사람이 그 관심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뭐 정치인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예. 많은 어떤 공상이든 뭐든 간에 보면은 공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그거냐 기준이. 네.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네. 예. 군복을 입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조금 군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있지 않을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례가 있었잖아요. 출근하다가 사고를 났을 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네.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산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징집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크든 작든 임무 수행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될 사람이 매일 몇십 명씩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진짜 좀 크게 보고 국가 차원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네. 장군님도 라떼가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걸 안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네. 라떼는 말 이렇게 하면은 이 30, 40대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선배님들, 야, 지금이 군대냐?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1년차, 2년차 됐을 때, 야, 지금이 군대냐? 5년차, 6년차 됐을 때 애들 처음에, 지금 애들 군대 아닙니다. 이게 언제까지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나온 애들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그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념으로 갈라지고 뭐 갈라진 게 많잖아. 지역적으로도. 네. 갈라져 있고 한데 또 하나가 지금 세대별로 갈라져 있다. 네. 뭐 MZ세대다, X세대다, 꼰대다 말이죠. 네. 그걸 라떼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꼰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네. 먼저 좀 많이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페르시아 그 저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최초에 만드는 법전에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소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해석하니까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돼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옛날부터 이제 있던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육사에
훈육관이나 생도대장 학교장을 가갖고 생도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어? 상급생도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말이지 머리도 박고 말이야. 어? 이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그다음부터는 그 게임 끝이야. 그는 교장으로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때는 어땠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 일기장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제가 생도 때 학교장 나쁜 놈이라고 욕해놓은 것도 있고 생도대장 장군 나쁜 놈이다. 또 훈육관 거룩한 말씀 하셨는데 지나 똑바로 하지. 이런 게 적혀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거기 가갖고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보다 더 상위 계급에 있었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때는 관계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구분해야지. 서로 간에 공사 명확히 구분해야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군인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단장 나가니까 육사 2년 선배 또 ROTC 저보다 인간 2년 선배 네. 두 분이 대령인데 제 밑에 이제 부사단장으로 온 거죠. 30년 동안 저보다 항상 위에 있던 분이 어느 날 제 밑에로 오신 거예요. 육사 2년 선배는 제가 생도 2학년 때 우리 중대 4학년 생도였어요. 그런데 통일 경례하고 근데 인간 이후에도 같은 부대 여러 차례 근무했거든요. 그때도 항상 저보다가 선임인 참모고 선임인 연대장이고 했었죠. 항상 제가 뭐 경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장군이 됐든 사단장을 나갔고 그 선배분은 이제 장군이 안 됐지만은 제 밑에 이제 부사단장으로 오셨는데 뭐 제가 안 받는다 그러거나 네. 그분이 저 새끼 밑에 안 가 그러면은 수도 있는 거네.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그 정도 편리는 봐주니까. 네. 네. 그런데 저도 그랬고 그분도 그랬고 전혀 그런 우리가 뭐 부담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래도 오셨는데 뭐 저한테 뭐 저는 또 경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저녁에 소주 한잔하고 그럴 때는 아 이거 선배님 말이죠. 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조력한 지가 제가 벌써 6년 반이 넘어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제 생일날 되면은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사단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제가 눈물이 아픈 거래요. 저는 못하고 있는데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화 그분이나 태세 전환을 금방 잘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사이가 좋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제가 예. 항상 군생활 동기생들 중에도 제가 대령 또 제일 먼저 진급하고 장군도 먼저 진급하고 투스타도 먼저 진급했지만은 쓰리스타는 예. 저는 안 됐고 저보다가 늦게 진급들을 했지만은 쓰리스타 돼 있는 동기생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공식 자리에 가면 경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끼리 있는 사적 자리가 있고 예. 또 우리 동기생이 아닌 사람이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동기생끼리 있다 그러면은 말도 놓고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는 예. 말을 놓게 애매하면은 예. 그 자리에서도 아 뭐 축하해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높은 사람은 또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갑자기 근데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아래로 그냥 눈은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목도를 한 적도 있죠. 하대 취급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혹간에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인성이 나쁜 거죠. 우리 동기는 아닌데 둘이서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진급을 했어요. 장군이 된 거지. 네. 근데 장군이 됐다가 아직 달지는 않았어요. 진급 예정자. 이 사람은 이제 올해 장군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부대에 근무해요. 회의할 때 자주 만나는 사이였는데 네. 진급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떤 회의에 다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진급 안 된 사람이 네. 평상시대로 같은 네. 대령이었으니까 네. 순간적으로 네. 좀 착각을 했을 네. 수도 있는데 아무개 대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 평상시처럼. 네. 그랬더니 요 장군 진급한 요 동기생이 어이 아무개 대령 대령이면 다 같은 대령인 줄 알아? 아. 나는 장군 진급 예정자 이제 이런 식이죠. 아.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가쁜 싸움이 주변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장군이 됐어요. 이 사람은 별 4개까지 갔어. 아. 이 사람은 별 3개야 그런데 별 3개 자리 끝나고 이제 진급이 안 됐으니까 네. 어디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네. 갈 데가 이 사람 밑에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군인이 명령 나면 가는 거지만 네. 이 별 4개 다른 사람이 걔 안 받겠어 이러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 아, 생길 수도 있죠. 예. 이 사람 바로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장군은 자리가 없으면 옷 벗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 예.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받을까 안 받을까 궁금하다. 옛날 강했는데 이렇게 받았어요. 아, 뭐라 그래?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아. 옛날에 이제 어떤 못된 대위가 같은 대위인데 자기보다 상관인데 야, 나중에 소령 누가 먼저 달아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일부 인성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있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다.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인성, 기본적인 A 이런 거를 배우지만 남자는 내재되어 있는 자존심이 이게 강한 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부대도 이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대 선후배들은 이게 좀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 특수부대는 최고 최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춘천 최고 레슬링부 1학년 때 3학년 선배 마지막에 있다가 후배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얄짤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 병장이 제일 후임 이등병한테 발을 높이면서 졸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다 군대. 군은 용납이 안 되죠. 3점검. 아 예. 네. 원래 그럼 훗날 받아. 받는데 그때 투스타 대고도 받고.